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네. 아, 요맘때만 되면 요 뉴스를 꼭 전달해야 드려야 되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상장사 36곳, 저건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입니다. 예.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상장 폐지 위기. 저희가 3월 경서부터는 여러분께, 물론 뭐 3월 달에 뭐 안다고 해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거를 뭐 상장 폐지 안 되게 할 재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뉴스가 전달되기 전에 탈출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도 이미 많이 빠져 있을 테지만 간혹 가다 보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것 같은 회사 중에도 그 뉴스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불꽃 같은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참 이상하더라고.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 상장 폐지 사유에 부합될 게 뻔한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 주체들, 좀 인위적인 그런 매수세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워닝을 우리 사경인 회계사도 계속해서 드렸고 저희들도 주의 환기를 해드립니다만, 올해도 여지없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36곳, 코스피 8곳, 코스닥 28곳이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는데, 또 이들 일부를 포함한 24곳, 코스피 6곳, 코스닥 18곳은 관리 종목으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뭐 저희가 일일이 다 그거를 확인한 건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그 언론사에서 집계를 해서 낸 거니까 저희가 그냥 인용 보도를 해드리면, 표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회사라면, 자료는 한국거래소 자료고요. 2022 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법인 저렇게 분류가 됐는데, 저 자료는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다만 여러분께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은 한국거래소는 이걸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해요. 한 번 딱 받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대체로 개선 기간을 차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예를 들면 요번에 그걸 처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2024년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줍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 상장 폐지는 안 시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예. 문제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오는 14일까지인 개선 기간 이후에 거래소가 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를 보니까 BK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 시스템즈 이렇게 분류가 됐다 그러거든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 감사 의견 거절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정감사를 포함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옛날 예. 대우조선 해양 때문에 회계사들도 막 구속이 되고 막 그런 사건 이후에.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아예 금융감독원에서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업체에서 돈을 수수료를 주고 감사인을 이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부작용들도 있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예, 영업을 해야 예. 되니까. 근데 그 대우조선 해양 사태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리라고 보는데, 적정이 있고요. 적정. 이게 적정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감사 의견 적정. 그러면 이제 정말 문제가 없는, 자, 회계 처리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한정이 있어요. 한정. 한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한정, 예. 한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감사 의견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기존의 관리 종목이던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죠. 이게 저거잖아요. 저 쌍용차. 예. KG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이름을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이 뉴스 이제 뭐 다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HTS를 띄우면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
꼭 팔로우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회사에 대한 결과물은 재무제표로 받아 드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무제표가 매일 공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분기 단위로 우리는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받으시잖아요. 분기 단위 또 반기 연간 단위로 재무제표를 보고 받으시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셨는데 동업자가 사업의 주체고 저는 돈을 댄 사람이란 말이죠. 예. 이 동업자가 제대로 회사를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야, 너 이익 얼마나 됐냐? 손실 났냐? 그거 손익계산서고 야, 우리 최초에 투자했을 때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그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냐? 그게 대차대조표잖아요. 예. 그게 기본적인 재무제표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 3개월 단위, 반기, 연간 단위의 재무제표는 잘 안 보세요. 발설해도 그냥 그 헤드라인 하나, 야 전기 대비 뭐 얼마, 그것만 보시고 이게 덮어버리고 뭘 집중해서 보냐면 뉴스를 집중해서 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떤 정보 뉴스. 근데 사실 그 약간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 재무제표, 그러니까 동업자가 투자자들에게 보고하는 그 영업 실적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재무제표인데 그 부분을 정말 좀 유심히 좀 보시길 바라고 나머지 그 기간 중에 있는 풍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긴 안목으로 예.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 또 긴축이 한 1년 반 이상 이렇게 진행된 시점에서 경기가 하강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재무적 건전도를 재무적 건전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고 뭐 유동성이 초과한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형태로든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용이하죠. 예, 예. 그리고 비즈니스도 나쁘지 않을 때니까. 그런데 돈이 마르고 지금처럼 리세션인지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아 우리도 돈 빌려달 때 좀 소극적이 되잖아요. 예, 예.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국은 지금까지 진행돼 있던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호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행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 법규정이 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규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위험은 전부 다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의 재무제표는 꼭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뭐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났다든지 3년 4년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정리를 하셔서 비교적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예전에 그 증권부에서 코스닥 담당할 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열혈 정의감 넘치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좀 파헤치고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제 상장 폐지 가까워지는 그런 회사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그게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알아보면은 네. 회생 가능성이 높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 의견을 그러니까 다시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은 그전 대주주들을 다 내보내고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이 기업을 살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KG 모빌리티 같은 쌍용차도 원래 마인드라 그룹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도에. 근데 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KG 그룹에서 신규 자금을 밀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까지 된 기업의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게 혹시나 이게 이만큼 막 빠져 있는데 혹시나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급등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은 최소한 이 시즌에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딱 한 번 상장 폐지 경험이 있거든요. 딱 한 번 있는데 멘붕 오더라고. 그것도 진짜 믿었던 회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청도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오. 근데 뭐 종목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벌써 언제입니까? 2009년? 네, 그 정도 된 15년 가까이 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안 당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추억은 없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저도 상장 폐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조금 계속 취재하다 보면 대충 볼 줄 알거든요. 네. 오
선수 바뀌었다. 그럼 이 선수들이 이제 자기들이 돈을 넣었으니까 네. 알아서 올리겠지 해가지고 네. 500원짜리 주식을 한 10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근데 너무 실력이 없는 거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못 올리고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됐던. 앞으로 절대 그런 투자하지 마세요. 한번 네.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정말 고기 사 먹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스터 마켓 여기까지 하고 우리 빨리 그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